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셔요. 네. 자, 뭐 민명기 박사는 뭐 요즘이 가장 바쁘실 때 같아요. 이 대학 입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12월 말, 또 네. 1월 초, 또 1월 15일, 2월 1일 이렇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서로 나눠서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원서 내고 에세이 쓰고 그런 학생들 도와주느라고 요즘 이제는 제일 바쁠 때입니다. 네,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군요. 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할까요? 네, 벌써 새 첫 달도 반토막입니다. 중순에 접어드는데요. 네. 이때쯤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원서도 다 냈고 거의 다 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그 놓이고 한숨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때인데요. 하지만은 작년 그 10월 중순에 본 PSAT 성적을 받아든 그 주니어 학생들, 네. 고등학교 주니어 학생들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그 시험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아, 나는 시니어 형은 뭐 이제 대학 다 원선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나 또 이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요. 머리가 아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또 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는 그 요즘 대입 그 학력고사 그 한국의 수능 시험과 같은 그 표준 시험 SAT와 ACT가 있죠. 네. 그 시험이 개정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 상당히 이 시험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거고 또 시험 형식에 따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니어나 소포모 이런 학생들은 아주 좀 혼란스러운 그럴 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시험들이 바뀌게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그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개정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항상 매년 그렇지만 무료 연방 그 학자금 신청서, 네. 재정 보조 학자금 신청서를 그 1월 1일부터 이제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는 그 필요한 서류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주의 깊게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SAT와 ACT의 시험 내용이 내용이라든가 형식이 바뀐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식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대입 표준 시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의 수능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표준 시험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고 또 왜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입학 사정에서 시험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이 어떤 그 시험이 있느냐 거기에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고 또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험이지만 미국에서는 두 그 비영리 단체가 주관을 네. 하는 각각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SAT이고 뭐 다 잘들 아시지만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ACT입니다. 그러니까 SAT와 ACT가 원래는 그 정확한 이름이 있지만 뭐 Scholastic Aptitude Test 그렇게 하고 American 네. College Test 뭐 이런 시험 이름이 있지만은 네. 요즘에는 그렇게 그 전체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SAT, ACT 이렇게 굳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알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예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학교에서 원하느냐 시험 성적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미 전국에는 그 24,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의 그 질이 그 학력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실 그 명문 사립학교, 기숙사 학교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학생을 선발할 때 그 선발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뽑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질이 그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뭐 3.5, 4.0 이 그 학교 성적이 네.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살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제한 없이 그 지역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과 그 성적을 똑같은 성적 3.5, 3.5다. 근데 이 똑같은 성적을 비교해서 대입 그 입학 사정에서 차별 없이 사용한다면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 쪽에서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그 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1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한 320명 정도 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가 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볼 때 이런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 정해진 똑같은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의 성적을 비교한다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맞는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 그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입 학력고사인 그 SAT와 그 ACT가 생겨난 배경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것들이 이제 이 그러면 이 시험들이 그 학교 입학 사정에서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렇죠. 그 아주 굉장히 궁금하죠. 중요하고 궁금한 네. 그런 사항이셔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마다 다르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화 아주 정확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몇몇 학교들의 예를 들면은 유덕의 경우 같으면은 이제 그 저희 그 이 지역의 한인동포 자녀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덕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 성적이 3이다. 그렇게 되면 그 대입 학력고사인 SAT나 ACT의 성적은 한 1 정도. 그래요? 시험 성적이 그 학교 성적이 한 3분의 1 정도 네.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큰 비중은 아니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학교 성적들이 어떤 특정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들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SAT나 ACT의 성적이 또 어찌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참 중요한 요소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이제 주니어나 그 소프모 학생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네. 점수입니다. 예, 그 GPA 점수가 더 비중이 크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아까 뭐 SAT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뭐 학교 성적이 다 수준이 다르다며 그거 뭐 그게 더 중요하면은 뭐 별 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학교 성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 어떤 과목을 들어서 그 성적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strength of curriculum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과 한국으로 치면 국영수사과의 성적이 그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AP 과목을 들었는지 뭐 대학 수준의 과목을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통 과목을 들었는지 아노 과목을 들었는지 그런 네.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아주 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뭐 내년부터 대입
표준 시험인 SAT와 ACT의 시험 내용이 이제 바뀐다, 형식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이 시험들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 이게 이번이 처음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이 매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바뀌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 SAT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SAT가 처음 시행된 것이 1926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고 개정이 된 것은 2005년이 첫 번째였어요.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러니까 한 10년쯤 전이죠. 2005년도에 이제 그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럼 왜 개정이 됐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ACT와 SAT 이 두 가지가 경쟁 사안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한 번 보려면 40불 이상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뭐 한 150만 명 뭐 이렇게 이상 되는 학생들이 1년에 지출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양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많이 하는데 2005년도에 그 가장 많은 구매자 그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UC 계열 그러니까 그 버클리나 뭐 그 UCLA 이제 UCLA. 이런 학교들이 속해 있는 네. 그런 UC 계열이죠. 그 학교의 총장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SAT 너희들 그 너희들 점수 높게 받아서 우리 학교 온 애들 공부 다 못하더라. 그래요? 장문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 아, 네. 너희들이 그 만약에 그 장문을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학교는 너희 거 안 쓴다. 우리 학교는 뭐 이 시험만 봐야 된다. ACT만 봐야 된다. 또는 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받아주겠다 이러면은 그 상당히 타격이 되는 그런 요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요구에 불만에 그 불만을 수용하면서 SAT가 라이딩 섹션을 추가했어요. 네. 2005년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영어와 수학, 독해와 수학 그 두 가지만 그 시험을 봐서 이제 각 800점씩 16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네. 2005년에 라이딩 섹션을 그 도입해서 그래머 70% 나머지 30%는 에세이를 직접 쓰는 거 30%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800점을 해서 현행 그 사용되는 것이 2400점 만점의 세 과목 SAT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ACT도 또 그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같은 해에 ACT도 그 당시까지는 네 과목 독해력,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었었는데요. 그 이제 그 라이딩 섹션을 하나를 더 덧붙여서 다섯 과목 그렇게 해서 이제 36점 만점에 이제 이렇게 해서 현행까지 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뀌는가는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그 담백하게 말해서는 비즈니스니까 예.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그런 시험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 뭐 매번 불평을 그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큰 불평들이 극도에 달하고 그 큰 고객이 네. 이제 불만을 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합해서 이제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이 형식이나 내용이 좀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현행 시험하고 좀 다르게 바뀌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SAT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SAT가 요즘에 오면서 그 가장 그 수험생들이나 그 대학 쪽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또다시 이제 불만이 나옵니다. 뭐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텐데 불만이 SAT의 그 독해력 부분에 한 30%를 차지하는 것이 단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과 이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가서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거냐, 뭐 이제 정확한 그 적합한 단어가 어떤 거냐를 찾는 거니까 그게 단어 시험인데 단어 시험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네. 그 내용이 전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전에 저 깊숙이 숨어 있는 네. 그런 단어들을 꺼내 가지고는 시험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단어 실력을. 그러니까
그 대학 측에서 볼 때도 이런 단어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다는데 이걸 왜 시험을 보이냐. 그래서 불만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SAT 측에서 이번에 또 그 SAT를 주관하는 그 칼리지 보드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장이 바뀌면서 아 이제 좀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 그 그런데다가 ACT가 2012년에 숫자를 추월했어요. ACT를 보는 학생들이 2012년부터 더 많아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뀌려고 이제 2015년에 되는 것이 단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들 또는 일상생활에도 쓰지만 굉장히 요긴한 단어들 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 시험에서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우리 그 한인 학생들이 그 가정에서 한국말을 주로 이제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 실력이 어휘력이 또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그러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개정이 우리 한인 동포 자녀들에게 조금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기대도 해봅니다. 다행히. 그 두 번째 그 다른 그 개정되는 사항은요. 아까는 이제 독해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라이딩 섹션이 또 바뀝니다. 라이딩 네. 섹션이 그 옛날 같으면은 그래머가 그 70% 30%가 직접 에세이를 쓰는 거였는데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서 그 현행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구조만 잘 맞추면 그러니까 서론에서 thesis statement 해서 그 이제 질문에 아, 나는 이런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론에 쓰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한 세 패러그래프 정도로 세 단락 정도로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것을 그 잘 그 도울 수 있는 그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그 주장을 그 세울 수 있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예를 들었고 이제 결론을 이제 서론과 본론을 통합해서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 써주면은 되는 그 형태만 갖추면 내용에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내 주장이 이렇다 왜냐하면 이런 책에서 나왔을 때 이 주인공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뭐 역사 시간에 뭐 2026년에 뭐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뭐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형식만 맞춰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라이딩 시험에서는 그 사실들의 정확성 그런 것들까지 채점 기준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 이것도 아주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세세한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 에세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CT는 뭐 그렇게 그 내용상의 변화라기보다는 형식의 변화입니다. ACT는 지금 발표된 바로는 그 토플처럼 컴퓨터를 사용한 그 시험을 그 시도하겠다. 그게 쉽게 그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ACT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뭐 여러분 듣는 분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SAT, ACT 내년부터는 이렇게 형식이나 내용이 좀 바뀌어진다는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 관심 있는 건 역시 뭐 재정 지원, 그 자녀들 학비 문제 그런 게 많이 되겠는데 이제 무료로 그 하는 뭐 연방 재정 지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좀 그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예. 이게 좀 언제 누가 왜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사실 그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학이 그 100개도 넘는 대학들이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합치면 6만 불 이상이 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그렇다면은 그 미국 전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가계 소득이 6만 불을 넘어가는 것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누가 그 대학을 보낼 수가 있느냐? 그 대학들은 그럼 귀족 학교냐? 이제 이러니까 그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나라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래 그렇다면은 이 신청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문교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가정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요 정도 있는데 전체 비용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뭐 6만 불이다. 예. 당신 가정에서 낼 수 있는 게 3만 불이다. 그러면 나머지 3만 불을 그 학교나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그 론이나 그랜트나 무슨 뭐 워크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벌충을 해주겠다. 그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생긴 게 이제 그 재정보조서이고요. 네. 그 신청서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청서가 FAFSA라는 신청서인데 이것이 그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FAFSA를 꼭 신청해야 되는데 이 FAFSA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www.fafsa.gov 그러니까 governmen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뭐 그 종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리고 시간은 자료가 모두 준비되면 한 뭐 30분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지만 그 효과가 그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꼭 시간에 맞춰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유럽의 경우에는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중순까지는 보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의 모든 대학들도 2월 중순까지 보내면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만은 각 대학에 해당 대학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의 세금 보고서입니다. 만약 학생이 돈을 네. 벌었다면 일을 했다면 세금 보고서인데요. 세금 보고서 그리고 운전면허증 만약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나 부모님의 은행 잔고 증명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 밸런스가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그 학생 이름으로 돈이 있는 것은 50% 정도를 그 등록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부모님 은행 잔고로 나와 있는 것은 뭐 한 5.6%니까 되도록 그 돈을 학생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에 넣지를 마르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없으면 이 연방 그 무료 신청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자나 그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신청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그 이제 어떤 그 재정보조를 그 국가에서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금액들을 좀 기억하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 몰라도 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서류를 좀 준비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중요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입 표준 시험인 SAT와 ACT의 시험 내용이나 형식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연방 재정 지원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교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문의가 있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분은 민명기 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죠. 네, 425-467-6895입니다. 네, 민명기 박사 전화는 425-467-6895, 425-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과 온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어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